마트가 열기 1시간 전인데도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최근 구하기 힘든 위스키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애호가들이 문이 열리자마자 사기 위한 이른바 오픈런을 한 겁니다. 저 여기 매장 도착한 게 7시 30분이었습니다. 워낙 물건이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조금 서둘러서 나오게 됐습니다. 마트가 사흘간 팔려고 준비한 위스키 4,400여 병은 모두 판매됐습니다. 이런 인기는 코로나19 사태가 발단이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서 혼술하는 문화가 번지면서 기왕이면 좀 더 좋은 술을 마시자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제품마다 다른 향과 이야기, 한정판 매력까지 더해지면서 남과 다른 취향을 중시하는 20, 30대 사이에서 인기가 급증했습니다. 최근 열린 주류 박람회도 20, 30대 젊은 층으로 북적였습니다. 되게 향미랑 풍미가 너무 좋아서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천천히 즐기다 보니까 가격대는 크게 막 차이 난다고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엄청 좋아요. 향이 다채롭기도 하고 어떻게 중요하냐에 따라도 약간 맛이 변하고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손발 떨리면서 구매하죠. 위스키 수입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 위스키 수입액은 지난해보다 59% 증가했습니다. 위스키 인기는 세계적인 현상이라 공급이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공급되는 위스키의 원액은 이미 수년 전 생산됐기 때문에 지금 수요에 맞춰 공급을 확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그 수요를 미리 사전에 10여 년, 20년 전에 예측을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 숙성돼서 나온 위스키들은 양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품귀 현상을 이유로 일부 업체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 데다 과열된 구매 경쟁 속에서 법으로 금지된 개인 간 재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